이렇게 몸에다 상처기를 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응? 왜 이랬노? 어제 새벽에 싸웠어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화가 나서 이래 상처기를 내고 하면 안 된다. 이 신감 있고 조상 가문이 있는 아들이 그런 걸 신체 훼손을 시키면 칠성에서는 명 주고 복 주던 칠성에서 몸을 훼손을 시키면 가장 그 아이한테 형벌을 내린다. 안 신기하나? 신기하죠. 그래. 놈이 보면 꼭 짜고 치는 것 같지. 응. 그런 소리 억수로 많이 듣는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겪는 게 있긴 있었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천도제를 한세 번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천도제하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겪었던 게 아, 나 어릴 때부터 뭘 많이 봤구나라는 그게 지나가더라고요. 나 절에서 잠 6살, 5살 때 잠들었을 때 예쁜 옷을 입은 여자분들, 예쁜 분들하고 막 하늘하늘 옷 입고 춤추는 것도 봤었고 방에 재워놓으면 애가 자꾸 부처님 상 앞에 자고 있는 거 없어요, 애가. 재워놓으면 그거 잘 가서 자고 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꾸 방울을 발목에 이제 희한하게 실을 묶어갖고 그거 딸랑딸랑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냥 아, 내가 이런 소리를 좋아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아빠가 엄청 뭐라 하셨어요. 당장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어릴 때 계속 아팠어요. 말 때부터 계속 아팠고 그리고 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는 게 다리가 성한 데가 없어요.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뭔데 이런데 흉터가 되게 많아요. 위로도 엄청 많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꼬맨 자국도 있고 성한 데가 없어요, 다리가. 보니까 몸에 문신이 많으세요. 아, 그게 문신인데 전부 약간 불교죠. 네, 이제 약간 처음에 달이 한 있고.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옴자 이것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게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불교 쪽이라는데 그 뒤부터 보니까 제 몸에 다 불교 쪽이에요. 보면은 연꽃, 그러니까 연꽃. 뭐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예뻐서 했는데 다 이런 정도 아니요. 그러면. 이게 불어인데 신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건데 이때 진짜 제가 또이 악물 곳에서 다 살아보자,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아까 그 천도제를 세 번을 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그 무슨 천도제인 거예요? 누구? 조상? 첫 시작은 첫 천도제 뭐 조상을 뭐 이런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작게 했어요. 하루 딱잘 자고 끝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윤주 씨가 몇살 그때가 이제 제가 엄마 가자 해가지고 때였어요? 대여섯 살 때? 서른 서른 살 때. 초반 중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천도제는 그거는 이제 저희 요 동네 쪽에 있는 절이었는데 가까운 데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냥 뭐 작게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 짝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했는데 또 그것도 하루짜리인 거예요. 또 몸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절이 있다 해가지고 갔던 이제 거기 스님 세 분이 이제 큰 스님이 계시고 뭐 있고 세수 그러니까 씻고 내려주고 퇴마해 주시는 스님이 계시고 있었는데. 그러고 거기서 이제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얘는 부처님한테 팔아야 된다. 네 자식 아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부처님이란 분한테 팔린 거예요. 어쨌든 천도제가 어쨌든 윤주 씨가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천도제를 지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상을 달래고, 안에 있는 뭐 나쁜 귀신들 쫓아보내고, 퇴마를 지내 퇴마 경험을 퇴마까지 해서 마지막 천도제는 퇴마까지 해서, 왜냐면 그때 제가 심장이 뭐 이쪽에 있다 치면은, 심장 있어야 되지 않은 부분에 자꾸 심장 소리 자꾸 들린 거지 크게 제 귀에는 잠을 엄마는 솔직히 불면증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른다고 솔직히 제 불면증은 18년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안 자려고 안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자다 보니까 뭐 그다음 날 뭐 짜증나거나 뭐 피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한 몇 년을 이제 시달렸죠. 자는 게 아니라 눈만 감으면은 막 이불을 끌어잡아 당기고 아니면 제 모가지를 잡고 온 벽에 쳐박고 당기고 뭐 애기들이 막 온 방 안에 뛰 당기고 그래요. 나중엔 하다 안 돼가지고 야 엄마 잠 좀 자자 한번 해봤어.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했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 진짜 깊이 처음으로 깊이 잤어요. 이제 그때 그 스님도 물어보시더라고. 너는 만약에 뭐가 제일 하고 싶냐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 나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왜 이러고 살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네가 평범하게 살아야지. 특별히 무당을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종교에 심취하는 건 아닌데 혼자서는 심취해 있고 현재 지금 그래 됐어. 그래, 네 정신 상태가 그렇다고 게으르고 네 스스로가 그런 기운에 심취되어 있다고. 특별히 뭐 절을 가거나 특별히 뭐 교회를 가거나 무당집에 가진 않는데 그 기운에 네가 지금 심취가 돼 있다고. 네가 할배, 네가 할매, 네 업양 동자 이 세 명이 가리 짬뽕이 돼갖고 지금 30년 동안 너를 괴롭히고 있다. 끝. 새드 없어요. 네? 없다고. 그 세 분 때문에 야가 이러고 산다고. 뭐 많은 조상이나 많은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당대의 할아버지, 술을 많이 먹은 할아버지 와서 할아버지가 제 태어날 때 돌아가시는데 술을 엄청 많이 드셨대. 술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할머니 말고 다른 할머니 또 있지. 어, 저는 뭐. 나중에 알아봐라. 이 집에 할매가 둘이다. 그래서 그 할매도 절에 다녔고 지금 살아계신 할매도 절에 다녔고. 좀 새벽에 좀 싸웠거든요, 부모님. 요거 하는 건 알고 계세요? 그 새벽 3시부터 싸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 아버지 말로는 제가 처음 이렇게 말이 터져 부모님한테 이제 그 전부터 점도 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입은 이미 막 사람들 보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할머니가 더 버텨보라 했대요. 그거를 오늘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빠 그럼 예전에 저보고 했던 말도 기억나요? 복대에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버티셨으면 버텨라. 아니면 결혼해서 대물림을 하래요 저보고. 밑에한테 내려라? 네. 그럼 아빠 그러면 아빠는 저한테 대물림한 거네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물림하는 건 아빠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네가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집에 좀 그게 있다. 할머니는 절에서 빌어서 누르고 아버지는 원래 기가 세세요 좀. 사람 자체가. 그 버티고 눌렀는데 이제 저는 양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일기도 한 절에 이렇게 보살 이모들이 좀 많으셨는데 보시는 분이 하는 말이 원래라면 너희 집에는 어머니가 원래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 그 말할 때도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갖고 가야 되는데 귀신도 신도 헌 집보다는 새 집을 좋아하고 못생긴 애들보다 예쁜 애 좋아한다. 원래 엄마가 갖고 가야 되는데 원래라면 칠성줄이 센 애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그나마 덜한데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더 힘들었을 거다. 괜찮았냐고 했더니 펑펑 울었죠 저는. 너의 사주팔자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어도 남자 못지않는 사주가 분명한데 네가 그렇다 보니까 9월생이다 보니까 많이 탄다. 네 고집에, 네 아망에, 네 성격에 탈 수밖에 없다. 남하고 타협이 없다고. 그러니 첫 번째로는 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좀 젊은 나이 때 술을 많이 먹자 그랬다고. 그 술을 먹으니까 자살 남자 홍기 자살 남자 네가 맨날 느끼고 기접하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 있었어요. 남자. 자살 누구예요?
그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한 명 남자 자살 연가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주변 분은 아니시고 저는 모르는 몰라요. 야가 야도 이 자살한 이 남자 혼신이 제일 먼저 원앙 상사라고 지금 딱 들어오는데 이 원앙 상사가 엄청 몸에 문신도 많고, 귀도 뚫자, 코도 뚫자, 다 뚫고 배꼽도 뚫자, 눈도 뚫자, 니한테 와서. 옛날에 진짜 많이 뚫었어요. 혀도 뚫었었고 코도 뚫었었고. 이게 불어인데 씨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건데 이때 진짜 제가 그 남자 혼가를 느끼셨던 때 나이가 어떻게 좀 안 간지는 좀 됐는데 처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화를 냈었거든요. 아빠 모습으로 하고 기접을 하는 게 내가 뭐라 했다 야 이 새끼 그래도 아빠는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딱 그러고 말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그리고 천도제 할 때 이제 그 고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 이모님 계셨는데 자꾸 고가 안 풀리는데 이상하다 안 풀려 왜 안 풀려 이모 아직 모여서 다 하세요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이상하다 안 나가네 그럼 왜 네가 이걸 즐기게 됐는데 즐기진 않았어요 영가랑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네가 허가낸 무당도 아니잖아. 근데 왜 주고받는데 그걸 주고받으면 영혼도 팔리고 몸도 팔리고 정신도 팔리고 다 팔리는데 그러니 제일 그거 한 거는 이 영가가 제일 먼저 와서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증조모 할매하고 너가 할매가 믿었던 절법 부처님법 경문에 매이고 부적에 매이고 방서에 매이고 쉽게 말하면 향 피우고 경문 듣고 외우고 사경 쓰고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다고 네 나름대로 천도제 영가들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스스로 만족하고 그 할머니가 있으면 만족은 하겠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선생님이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잘 닦아놓고 나면 직업적으로도 좀 괜찮고 첫 번째 몸이 많이 건강해지고 굉장히 눕지고 처지고 지금 습지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첫째는 건강해져야 맑은 정신이 돌아올 거고 맑은 정신이 돌아와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이 날 거고 씨발, 야, 어? 야, 니 왜 내한테 욕하면서 가라 하는데? 내가 니 몸을 탐한 지가 오래됐다. 예. 어? 천하 만나 향 피워놓고 절질하고. 예. 어, 절에 가서 오라 오라고. 내가 그 절에, 어? 천도돼 있던 남자. 예. 어, 내가 약 먹고 죽고. 예. 응. 어.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예. 어? 내가 살아 생전에 이태원 알제 네. 어 그런 데서 내가 좀 놀았다 맞습니다. 놀아가지고 내가 몸에다 다투를 하고 예. 그래 피어싱도 하고 코에도 걸고 입에도 걸고 혓바닥에도 걸고 내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어 내가 좀 마약제이다 마약제 어 맞지 응 내 맘 없겠나 내 애인 내 따라 죽은 애인 얘네 같이 합의수위 해서 니한테 와서 어 여자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남자도 아닌 것이 레즈도 아닌 것이 게이도 아닌 것이 그래 살아보자 어 했었다 맞습니다. 야를 통해 가지고 어 야 우리가 어 스트리퍼도 좀 하러 가보자 했고 춤도 한번 춰보자 했고 맞아요 맞나 애가 춤도 한번 추고 싶었죠 짧은 팬티 입고 이따만한 부츠 신고 봉춤을 추든 어 스트립을 하든
응? 내가 좀 그런 데서 좀 놀았대.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번, 응? 아이고, 탁 붙어가지고, 응. 내 사랑이라고. 그렇죠. 내 거라고, 응. 내가 이렇게 더듬고, 응. 천지 더듬으면서 내가 살아 생전에 못 풀었던 거, 이 안을 통해가지고, 한번 맞아요. 풀어보자고. 니한테 계속 지적질하고 네. 귀접하고 맞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네. 술 한잔 먹으면 더 메리 꼴랑해. 술 취한 건지 약이 취한 건지 야가. 그래서 내가 몸에다가 문신을 다 하고 우리가 빡구영한 데가 없습니다. 몸에다 예술을 하고 너를 통해서 이 짧은 팬티 입고 긴 롱부츠 신고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앞에 불라고. 니 왜 안 하는데? 참. 내가 들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슬금슬금 타고 귀접을 하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더듬고 귀속말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가 알았지. 아마 스무 살 때 맞는 것 같아. 그래. 남자 목소리로 귀에 야 이라더니 그때 춤도 배운 적 없는데 춤을 막 잘 추더라고. 제가 한 번 보면 다 잘 따라 배우고. 그때부터 우리가 귀도 뚫고 코도 뚫고 입도 뚫고 뭐 짜린 거 입고 바린 반바지 입고 하이힐은 이따만 12cm라 해야 된다 우리는. 또 가죽은 또 좀 좋아하나 우리가. 어. 맞습니다. 응. 가죽 사 입을 돈이 없어가 레자를 레자? 입어서 그렇지. 네. 아이고야. 맞지? 네. 레자를 입고 위에 탑을 입고 그것도 꼭 반짝이나 트레기가 달려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레오파드 이런 거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윤지아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예, 맞습니다. 왜? 거리를 활보를 하든 술을 먹으러 가든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된다. 나는. 예, 맞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야는 왜 이리 자빠져가 있노. 오늘 되는 일이 없네. 아이고 할매요. 자 명살리야 되니까 요쪽 가만 계시소. 그때 이태원 양생이자 얘기하니까 할매들이 놀랬는가 봐. 꽃갈이 막 디비진다. 아이고 숭 실어보라 그런 게 어딨노 싶어가지고 요새. 그러면서 내가 20대에서 30대를 꽃같이 보냈다. 응? 힘들었어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꾸며야 되고 대시하면 반바지 하나 입어도 당당해 그러다니. 약간 그럼 어땠어요 느낌이 그분의 인상 차이? 그분요?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귀신? 응. 그냥 키 크고 응, 빼짝 마리고 약간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그래, 빼짝 마리고 모델처럼 손도 막 길쭉길쭉했던 것 같아. 모델이라 하잖아. 잠시 잠깐 쭉 빠졌다. 내일에도 185 정도 네, 키 된다. 키 엄청 커요. 185, 186 정도 된다. 선생님이 좀 이런 길이가 그렇지. 내가 딱 이래 설 때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는데 왜 너는 어느 날 갑자기 잘 몇 년 동안 잘 있다가 내 하자는 대로 술집 가자면 술집 가고 빼입고 가자면 빼입고 가고 레자 입자면 레자 입고 가죽 입으면 가죽 입고 힐 신으면 힐 신고 술 한잔 먹자면 술 한잔 먹고 포장마차 가자면 포장마차 가고 바에 가자면 바에 가고 클럽에 가자면 클럽에 가고 네가 다 가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부터 너가 할매가 들어오더만 증조열의 할매가 들어오더만 내하고 연락이 싸웠습니다. 그 할매가 절에 많이 다니고 불사 시주를 많이 했는 할매가 그래도 손녀 지켜볼 거라고 공덕을 억수로 드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보를 하면서 돈이 내가 졌다. 야 증조 뭐 할매가 들어와서 절에 절법을 먹었다고 이래 들어와가 야가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대. 내가 밤이면 밤마다 건드리 봐도 안 되고 땡기 봐도 안 되고 이 지금 꼬라니 한 바보소. 야 지금 이래 입고 다니는 아가 아닙니다. 응? 맞습니다. All black. 어머. All red. All white. 강렬한 색깔들. 그래서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이거 치마 좀 입히고서 내가 지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아따 몸매 좋지. 나 이따 깡 말라가지고 막 쫙 붙는 레자 입어봐라 막. 한번 가봅시다. 그래 야가 와가지고 몇 년 동안 했던 거를 이야기해라. 왜 왔는데? 온몸을 다 쓰다듬어 그냥
진짜 성관계하듯이 네 온몸을 더듬으려고 왔고 기접을 하려고 왔고 그래서 아는 청춘은 죽고 나니 억울해서 몸이 필요했고 그렇게 자기가 게이스럽든 레즈스럽든 양성애자든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그거를 나쁘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연, 문화처럼 그러니까 예술처럼 생각해 줄 네가 필요했다고 남들은 그거를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했지만 나는 그런 얘기는 싫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풀고 싶었던 걸 윤주를 통해서 열심히 나는 그렇게 하고 풀었다 이 말이다 이 연관은 맞아요. 어. 그래서 시커시커 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가 안 하니까 윤주가 안 하니까 야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야가 더듬었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 알았지? 어. 가자 아이고 야야 예. 내가 김씨 가정에 예. 증조열의 할매다 어, 내 때는 할매가 둘이었다 맞습니다. 내 밑에 네가 알고 있는 네가 할매는 한 명이고 예. 내 때는 자식을 낳았던 할매가 하나 있고 예. 못 낳았던 할매가 하나 있다 너를 시집도 못 보내고 예. 어? 이 할매가 앞을 서서 눈물을 짓고 예. 가보이 다 소용이 없더라 싶어가 남자 알기를 멀리하고 왜? 내 손녀도 시집가서 그래 살까봐 내 그치 아 못 놓고 살까봐 네. 네 몸도 옳지 않고 네 몸도 이래 아픈데 차라리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거기서 막 시주공양이나 하고 네 마음이나 수양하고 내 마음이나 수양하지 부모가 네 속을 알아주겠나 네가 네 속을 알아주겠나 잠을 자면 기접을 하니 강이 놀리고 그러니까 내가 빌었던 그 공덕 때문에 야를 데리고 철회를 갔습니다 전해를 가가 거기서 심여살이를 해보자고 3년을 지내든 5년을 지내든 하다보면 지 마음이 정해지겠지 싶어도 지 사주가 저래 기이할 사주가 아니다 보이 나를 따라가서 저래는 있었기는 했건만은 네가 있다 보니 또 답답하고 괴롭고 어? 원래 네가 사는 게 저래 삼밥 절밥 먹는 사주가 아니고 화려한 데서 네가 있어야 되는 사주인데 할미가 지켜줄 거는 없고 그래서 네한테 제일 먼저 들어서서 저 요상한 요망한 놈 떼니라고 나는 힘들었다 그래도 응. 잘 말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라도 빌어놨는 공덕이라도 네가 그 절에 와서 같은 절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불법에 스님의 설법에 글문에다가 경에다가 사설에다가 촛불공양 올려놓고 신술공양 올려놓고 백미공양 올려놓고 향공양 올려놓고 네가 지극정성 목욕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다 조석으로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찌 내가 부처님한테 꿀한자가 아니 빌었겠노 그래 네가 내 몸이 되고 내가 네 몸이 되고 해서 네 몸을 타고 들어가니 네가 몸은 좀 좋아졌다고는 하나 매락이 없고 맥락이 없다고 맥이 없다고 맞아요. 할매처럼 내가 그랬다. 그랬던 거 이제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왔으니 그러면 시커시커 한번 풀고 딱 잡고 제대로 딱 풀고 가자! 그러니 귀신이 좋아할 수 있는 몸이다. 죽고 싶은 마음 들고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차라리 왕 미쳐버렸으면 엄마가 신고를 해서라도 선생님을 부르겠지. 너만이 아는 증세니까 더 미칠 것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진짜 갇혀서 사는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네가 갇혀있으니까 미쳐버리겠다고. 네 마음에. 진짜 칼질에 대고 싶고 그래서 네 몸에다 상처기를 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이겨보고 싶고, 윤주야. 그래서 이 속에 자꾸 갇혀서 네 몸이 부적이 되고 액바지가 되고 니한테 문양이 액바지가 되고 타투가 액바지가 되고 이 신감 있고 조상 가물이 있는 아들이 그런 걸 신체 훼손을 시키면 칠성에서는 명주고 복주던 칠성에서 몸을 훼손을 시키면 가장 그 아이한테 형벌을 내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상체기를 내지 마라. 네. 엄마하고 싸우는 것도 네가 할매가 들어서서 그런데 엄마는 엄마 인생이야. 네가 독립해서 나와서 이꼴 저꼴 안 보고 네가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제 50년 넘게 60살 됐는 서산에 지는 해를 네가 갈봐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게 쉽겠나?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직업을 얻어서 네가 벌어서 네 사주에 걸려있는 살들은 네가 풀고 네 조상은 네가 풀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그리고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몸을 이래 만들어 놓고 시집을 갈까 못 갈까 걱정을 하면 되겠어. 알겠습니다. 신체 말고 수지 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훼손을 하거나 생체기를 내면 그것도 무속신앙에도 속하는 말인 거죠. 네. 저희들의 칠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칠성에서 손길을 잡고 제석천왕의 길문 열어서 삼신불사가 점주를 해서 삼신할머니가 있다고 믿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칼을 대거나 쓸데없이 뭔가를 하는 요즘에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화상을 지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문신을 했지만 지금은 또 이쁘기 위해서도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사주 원궁에 따라서 살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살해자한테도 굉장히 좀 살이 들어오는 그런 데미지를 많이 겪은 그런 살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제시를 이제 해주셨죠. 제가 원래 바랬던 것도 선택이었고 방향, 선생님 진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오늘 딱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너무나 이렇게 경쟁사이고 핵가족사이고 너무 힘들다 보니 마음 둘 곳도 없고 이렇게 대화할 곳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인스타나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 작은 TV를 보면서 온 세상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누구와 의논하고 공론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이 미디어 때문에라도 좀 더 많이 책을 읽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지 않나.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아니면 저희 방송을 보거나 뭐 그런 걸로 위안 삼고 혼자서 이제 착각에 어떤 점을 쳐서 나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안 되어서 숨고 있거나 참고 있거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깥으로 과감하게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